벌써 일어날 시간이네. 일어날까? 이상 이런 시. 내가 그다지 사랑하던 그대여, 내 한평생에 차마 그대를 잊을 수 없소이다. 내 차례의 모둘 사랑인 줄은 알면서도 나 혼자는 꾸준히 생각하리다. 자, 그러면 내내 어여쁘소서. 좋다. 다들 휴가 휴간 하루 보내고 있어? 아직도 사탕을 못 받은 친구가 있다면? 내 사인 CD 받을래? 일어나. 너 그렇게 자면 지각이다. 빨리 학교 가자. Let's go. 촬영 갈게요. 됐다. 옷 이쁘네. 우리 눈썸 한판 할까요? 하나 둘 셋 하면 뜨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잘하는데? 내가 이긴 거다. 스마트 트리오 오디오 오지랖 도와줘. 어때? 잘 나왔어? 야, 저희가 스마트에 촬영을 왔다고 스마트 팀에서 이렇게 맛있는 먹거리들을 준비해줬습니다. 이 뭘 먹어야 될지 너무 많아가지고. 아, 이 친구가 목이 많이 맥히네. 너 천지빛깔이라는 말 알아? 부산에서 자주 쓰는 말인데, 예를 들어서 이거 정말 많다 라고 했을 때 부산에서는 와 이거 천지빛깔인데 라고 하지. 자 얘들아, 공부하기 전에 한번 따라해봐. 자 보이지? 무릎 늘어나는 거. 얘들아, 젠틀한 팬츠잖아. 노이시아 셔츠고 문제 없다고. 이런 표현을 쓰는 미국인은 없죠. To go 라고 해야 맞습니다. 여기서 드실 겁니까? 아니면 가지고 가실 겁니까? Here or to go? 따라해보세요. Here or to go? 오늘은 내가 미안하네. 그래도 오늘 삼겹살 데이니까네. 우리 스마트 친구들도 고기 많이 먹고 힘 많이 내고. 아 참, 스마트 학생복은 오염방지니까 고기 먹다 흘려도 괜찮은 거 알지? 스타일리시한 스마트 학생복 코디법 별거 아니야. 내가 보여줄게. 운동화! 백팩! 안경! 어때? 별거 아니지? 1, 2, 3, 4, 5, 6, 7, 8 2, 2, 3, 4, 5, 6, 7
분명히 코앞이네. 수능 끝까지 파이팅! 수능 점수도 겟하고 제이홉 사인도 겟!